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만큼 그만큼의 지혜가 쌓이고 인성도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은 자신의 연장자들을 존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격도 노력하지 않으면 좋아지기는커녕 나이 들수록 더 악화된다는 경향이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겠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살았으니 이해심도 깊어지면 좋겠습니다만, 반대로 자신의 경험이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남들 신경 안 쓰고 자신만의 철옹성에 갇혀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을 세상은 꼰대라고 부르죠. 이런 분들이 보이는 또 다른 경향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이 들어서까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다가 또 불현듯 화내고 우는 것처럼 감정 변화가 급속하게 변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정서적 불안정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이 단지 그 사람의 성격이 못됐거나 아니면 독특해서가 아니라 그 나이가 들어서까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건지 하나하나 알아보겠는데, 오늘도 역시 자아 비판의 시간이 될듯 싶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다가 제 정서가 불안정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입만 나불거린다. 웃었어? 입을 틀어막고 웃어? 다시 말씀드려, 실행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행력이란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단지 시도만 했다고 해서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행력이라 말하게 되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상품화시켜서 뭐 대박을 치는, 뭐랄까,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남다른 능력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자면 작은 습관을 꾸준히 해내는 능력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내일부터 뭘 하겠다는 다짐들을 하잖아요. 특히 새해엔 이런 다짐들의 러쉬를 이루죠. 다이어트부터 금연, 금주는 아주 흔하디 흔한 것이고, 오늘부터 매일 뭐 30분씩 책을 읽어보겠다.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뭐 100회 해야지. 매일 저녁 먹고 1시간씩 영어 공부해야지. 뭐 이런 다짐들 말입니다. 시작은 했지만 자신이 세웠던 목표를 이뤄낸 기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다 안 하다를 반복하니까 몇 년째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고, 10년 넘게 영어를 붙잡고 있지만 실력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도 중요하지만, 기어코 뭔가를 해내는 것, 하겠다 말했으면 끝장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하기만 하는 사람에서 해내는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그 시작은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목표를 이뤄내는 작은 실행력을 쌓아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유, 또 시작했어? 뭐 이런 배우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냉소를 아주 코가 납작하게 해주자고요. 나이 들어서까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오지랖이 넓다. 간섭할 필요도 없는 일, 낄때안낄때 구분 못하고 주제넘게 참견하는 행동을 오지랖이 넓다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 오지랖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죠. 오지랖은 원래 한복 윗도리를 입을 때 양쪽이 겹치는 그 앞자락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접을 때 말이죠. 오지랖이 넓으면 감싸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감싸게 되고, 옷고름을 멜 때도 딱 맞지가 않게 되겠죠.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가족은 나 몰라라 하고 남의 일이라면 천리를 마다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종종 TV에 불려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위로부터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이겠습니다만 가족들은 외롭고 고달프죠. 또 한편으로 아들네 딸네 가서 시시콜콜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부모들도 오지랖이 넓은 겁니다. 내 자식들이니까 잘 사는 거 보고 싶고 뭐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 마음에서 그쳐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입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은 불편해지고 잔소리가 잦아지면 강요가 되는 거 아시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지나친 관심이나 간섭은 친절이 아니고 정도 아닌 그저 넓은 오지랖이라는 거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 즉과 섣부른 반응을 한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오해는 억측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풀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일들이 억측에서 비롯된 성급하고 섣부른 반응으로 문제의 본질은 나중엔 온데간데 없어지고 괜한 것으로 다투게 되죠. 자신의 억측과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따다 붙여서 너 그때 그랬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이거 이겨낼 장사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조차 억측으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억측을 하고 우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 자신이 논리적으로 생각했다 할 수 있겠고 자신의 육감은 항상 정확하다는 믿음 또는 자신의 촉이 좋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당하는 상대방으로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직관력, 육감 또는 촉이 좋다고 뭐 자신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런 것들에 의존하게 된다면 책임 전가를 일삼게 되고 의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더 나아가 허황된 망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의 공통점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은 불안정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않은 사람은 가면을 써서 앞뒤가 다른 사람일 수 있고 가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며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직하지 않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의 해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알아챌 수 있듯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라도 재밌는 걸 봐도 잘 웃지 못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못한다면 그렇게 나를 억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면일 수도 있겠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을 테고 남자 여자가 드러내서는 안될 행동에 대한 잘못된 교육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느니 뭐 여자는 크게 웃어서는 안 된다느니 뭐 이런 식의 잘못된 교육 말입니다. 특히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지나치게 엄숙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틀에서 벗어나거나 농담을 하게 되면 아주 불쾌합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근엄하고 진중하고 엄숙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또 혼자 있을 때는 별별 이상하고 못된 짓다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그 엄숙주의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디에선가는 배출을 해야 하니까 말이죠. 저는 너무 엄숙하고 진지한 사람 아주 이중적이라고 봅니다. 좋다, 싫다, 불편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고맙다, 미안하다, 슬프다. 뭐 감정에 솔직한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준다는 것. 그러니 감정에 솔직해져야겠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의 공통점. 다섯 번째, 자학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위안을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자학하게 됩니다. 오래전 천주교에서 벌였던 뭐 내 탓이오 캠페인이 있긴 하지만 자신의 허물과 잘못부터 살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함의 시작입니다만 자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쓰레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놈으로 취급하는 자기 멸시는 아유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자학을 일삼는 사람이 자주 보이는 행태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키 작고 뚱뚱하고 나이 많고 가진 게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기분이 들고 분노가 치밀죠. 그래서 친구와 언쟁도 일어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외향적인 모습과 내성적인 모습은 공존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오늘 말씀드렸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저도 입만 나불거린다고 아내가 그러잖아요. 역설적이게도 이런 정서적 불안정은 우리가 너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느라 아니면 완벽한 사람이 되려다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많이 웃고 울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살다 보면 자존감도 높아질 테고 남이 아닌 자신과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결혼할 때 사랑하겠다고 했지? 실행력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나 변할 거야. 사람을 저렇게 나 입만 나버리고 있네. 나 매일매일 섹스한다고 하잖아. 그것도 입만 나불거리는 거 아니야. 어떡하다 진짜. 아 시켰다. 네, 당신 때문에 아주.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